사태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명 선생이 저는 선견지명을 보이셨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저 이 노량 해협, 이 해협이 그 충무공 이순신께서 왜적을 마지막으로 물리치신 격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곳이 바로 그 혈맥과 경락이 잘 얽혀 있어서 왜적을 방어하기 아주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남명 선생이 선견지명을 보이신 것이 아닌가. 현실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며 문제를 발견한 조식은 왜구에 대한 긴장과 경계를 풀지 않았다. 조식의 눈으로 보면 왜구와의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왜구를 물리칠 방안을 꼼꼼하게 챙겼다. 먼저 전쟁에 대비해서 제자들에게 병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국방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왜구를 막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비책을 물었다.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없는 셈이고 왜적들은 사람이 없는 것을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왜적을 막아낼 방책이 없겠는가? 그대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조식은 강경파였다. 백성과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라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믿었다. 후학들에게 가르칠 때 그 왜적들이 자꾸 설치고 이러면 그냥 쟤들 확 못 뽑아버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어떤 경우는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그렇게 가르치시거든요. 거기다가 그 상징물이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배웠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효력이 사후 20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남명 문화에서 그야말로 최대의 의병장이 배출이 돼요. 남명 조식이 죽은 지 20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왜구는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진격했다. 왕은 의주로 피난을 떠났고 국토는 왜구에 유린되고 있었다. 그때 전국에서 가장 먼저 최대 규모로 일어선 의병장들은 남명의 제자들이었다. 조식의 가르침이 비로소 진가가 나타난 것이다. 의병장들 중에 곽재우가 있었다. 곽재우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열흘도 안 돼 경상남도 의령에서 의병을 모았다. 붉은 옷을 입고 선두에서 싸워 홍의장군으로 불렸던 곽재우는 조식의 제자이자 외손녀 사위였다. 조식은 곽재우에게 직접 병사를 가르쳤다. 그래서 남명의 그 의병장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곽재우라는 인물인데 외손녀 사위예요. 근데 이 연료실 기술 기록에 보면은 곽재우에게 직접 병법을 가르쳤다라는 이런 기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칼을 차고 다닌 것뿐만 아니라 이 무예라든가 병학에 있어서도 이 상당한 그 이 지식 같은 것이 분명히 갖추어졌고 이것 역시 의병장들의 어떤 배출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또 한 명의 의병장 정인홍. 조식의 수제자였던 정인홍은 58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합천에서 분연이 일어나 혁혁한 공을 세웠다. 조정이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전쟁. 나라를 구해야 할 관병들이 도망가기에 급급했을 때 들불처럼 일어나 전장에 뛰어든 것은 조식의 제자들이었다. 경상도, 전라도 지역 일대에서 활약한 의병장들 중 남명의 제자들은 50여 명에 이른다. 빠른 시일 내에 대규모 의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 훗날 병자호란이라든가 이런 때 의병장들이 그렇게